할렐루야. 네. 오늘이 즐겁게 기다리던 추수감사절이에요. 네. 추수감사가 뭐예요? 추수감사가 홍성한 추수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경배드리는 날. 아멘. 네. 추수감사절. 미국은요, 추수감사절 잘해가지고 복을 받은 거예요. 네. 추수감사절이 영어로 뭐냐면 뒤에 적혀있잖아요. 생크서 기빙데이. 하나님 주신 데에 생크 감사. 감사를 드리는 날. 참 그 영어 알면 재미있어요. 환자도 알면 재미있고. 생크서 기빙데이가 뭐냐면 감사를 드리는 날. 따라하십시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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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훈련입니다. 감사훈련. 여러분과 저 감사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 손을 들라고 하시고 손을 딱 드니까 홍해수가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홍해수 얼마나 깊냐면요, 한강보다 깊어요. 이런 보통 강이 아니에요. 깊은 바다예요. 깊은 바다. 한강보다 훨씬 넓어요.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은 그런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홍해죠. 홍해. 홍해가 쫙 갈라진 거예요.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요. 제가 주부에 자세히 적어드렸는데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싹 지나가고 애굽 백성들은 죽어서 시체가 둥둥 떴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갈라진 데를 통과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따라오다가 추격해오다가 바로 왕과 말탄 자들이 홍해에 수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수를 통과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왕과 말탄자들이 따라오는 애굽 백성 그들이 따라올 때 하나님이 다시 바닷물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들이 다 죽어서 시체가 둥둥 떠 있습니다. 그때의 바로왕과 말탄자들이 따라오던 그 수레 있잖아요. 수레. 그 수레가 근세기에 발견됐어요. 일부러 발견한 것이 아니고 어부들이 어려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고고학자들이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통해서 수중으로 들어가서 가서 보니까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나가지고 그것이 녹이 슬고 그곳에 바닷고기들의 집이 되어 있고 한데 그것을 다 발견해가지고 건져내서 녹선 것을 다 부식된 것을 다 분리하고 박물관에 갖다 놓기도 하고 원래 봤던 모습을 사진을 찍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성경은 정상적이고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진실이고 성경은 사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백더예요. 백더. 아, 뭐 출애굽한 이것이 뭐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남한나라 얘기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 믿은 백성들의 그 축복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것을 팩트라고 해요. 팩트 사실 진실 더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감사한데 그 중에서 제가 1, 2, 3절만 주보에다가 뽑아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뭐할 때에 홍해수를 건넜을 때에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헤어나온 때에 종노예 생활을 회복한 때에 우리나라 말하면요 강복절 때에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누구요? 바로 왕과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는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 가사를 지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엄청 기쁨과 희락의 잔치자리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노래시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여호와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하면서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은 속옷이고 속옷 지금으로 말하면요 북이나 장구나 꽹가리나 지금으로 말하면 뭐 기타나 풍수나 비파나 수금이나 각양각색 그때 당시에는 악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교인이 된 것, 예수님을 믿은 것, 불신 세상, 악한 세상, 마귀 사단 귀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이거는 보통 강복이 아니에요. 보통 회복이 아니에요. 그때 감사 감격한 것을 첫사랑이라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첫사랑을 잃고 사는 거예요. 왜요? 믿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처음 믿을 때는요 이상하게 마음이 기뻤는데 뭐 교회 가면 금덩어리 주고 뭐 복덩어리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를 가니까 뭐가요? 마음이 기뻤어요. 왜요? 심령을 누르고 있던 악한 사단의 영이 파쇄되고 끊어지고 결박당하고 주님의 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에 그렇게 마음이 기쁘던 게 마음이 기쁘던 거. 그 마음이 기뻤을 때 출애굽 한 백성들이 뭐 했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대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대잔치가. 아, 어른들 장정만 60만 명 부인 사모님까지 치면 120만 명 자녀들까지 치면 수백만 명인데 그 큰 잔치, 세계 최대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잔치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자, 그게 두 번째는 출애굽한 이후에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만 감사를 잊었어요. 원망에, 불평에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로부터 출애굽기 17장 끝까지가 원망, 3대 원망, 4대 원망,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단순히 따지면요, 뭐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아주 단순한 의식주, 의식주. 자, 그러면요, 영혼 구원하고 의식주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영혼구원이 훨씬 크죠. 영혼구원 받으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것이고 의식주는요 얼마요?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한정된 동안인데 잠시 우리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레 강에 들어가서 물을 얻지 못함으로 물이 없어서 물을 얻지 못함으로 물이 없어서 물을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긴 있었어요. 물이 있긴 있었는데 물이 썸으로 물이 썸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물 없다고 물 없다고 오맹불평하다가 물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물이 쓰다고 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물을 또 달게 해주셨습니다. 선물을 달게 해주셨는데 또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는 수르 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는 그 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는 이 광야에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는 신 광야에서, 계속 광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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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나서 자유함을 찾아서 출애굽 탈출해서 나간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광야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까지. 광야, 수르강야, 신강야, 유대강야, 무슨 강야, 무슨 강야, 무슨 강야 하시는데 광야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라고 하면요, 넓은 황무지, 사막 땅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엄청 큰, 엄청 큰 뜰을 말하죠. 그곳이 당시에는 그곳에서 신앙생활, 인생생활, 사업생활, 먹거리생활, 인생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광야가 신명기서 7장 3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광야가 교회라. 신명기서 7장 38절이 신명기서 사도행전 7장, 아 제가 실수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사도행전 7장이 세대반 집사님이 집사이지만은요, 하늘의 영성이 충만하셔가지고 하늘의 성령님 충만하셔가지고 능력이 근시 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시고 수모를 받으시고 돌마다 죽으시면서 설교하시는 순교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이에요. 순교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우리 옛 선조, 옛 선조가, 출애굽한 옛 선조가 어디에 계셨느냐? 광야 교회에 계셨다 그럽니다. 광야가 어디냐?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힘든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핍박의 세상에, 고난의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 우리가 찬양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광야가 어디냐? 광야에서 하나님은 신앙생활 시킨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밥벌이 먹고 살지 않냐? 밥벌이 먹고 살죠. 밥을 먹고 살고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신앙생활 훈련하는 장으로 쓰신 거예요. 신앙생활 훈련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제 광야 인생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광야 인생생활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 직장, 사업장, 학교, 가정, 가사, 생업 전반이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왔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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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요, 노멘 노멘 하면 그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신약에 와서는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생활, 여러분과 제가 인생살이 전체를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6장 2절 이하로부터 보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훨씬 좋았어. 차라리 그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렸으면. 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한테 떡도 안 주시고 고기도 안 주시고 먹을 것도 안 주시는 하나님, 광야에다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이렇게 원망에 원망에 원망을 더하는 용어예요. 이게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뭐 안 준다고요? 떡 안 준다고, 고기 안 준다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 40년간 광야에서 하루도 안 빼고 풍성한 만나, 맛깔나는 만나, 도대체 인간이 알 수 없는 만나, 그 만나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What is it? 이거 뭐지? 도대체 인간 세상이 창조할 수 없는, 제조할 수 없는, 조립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도대체 이게 뭐지? What is it?
What is it? 도대체 이게 뭐지? 인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맛깔나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주 고단백질 매출하기도 풍성히 내려주셨어요. 그 뭘요? 고기와 밥과 떡과 먹거리를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또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가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노정대로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쳤는데, 좋은 곳에 가서 장막을 친다고 쳤는데 그곳에 가니까 또 물이 없어요. 또 물 없다고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출애굽기 17장 3절에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원망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너들은 그 모이스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를 가져가서 저 위에 있는 호렙산 반석 위에 바위를 치라. 바위를 치니까 물이 콸콸콸콸 내려와서 풍성한 음료수, 식용수, 생활용수를 쓰고도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출애굽의 그 감사 감격이 있은 이후에 생활 중에, 신앙생활 중에, 가사생활 중에, 인생생활 중에 한 것은 원망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감사훈련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나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의 사실은 뭐냐면요, 감사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무교병 무교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기를 지키라. 매년 3차, 매년 3차, 매년 3차. 즉 말해서 감사를 잃을만하면, 원망이 나올만하면, 불평이 나올만하면 뭐하라고요? 감사절기를 해라. 감사절기를 해라. 여러분요, 원망이 나올만하면요,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무슨 감사요? 무교절 감사.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데,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데 왜 누룩이 없는 떡이냐? 출애굽할 때 탈출하기 바쁜 거예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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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떡은 좀 준비해. 알겠어요 여보, 내가 떡을 찔게요. 진료가 없어. 진료가 없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돼. 탈출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나일강수에 물 풍성하니까 나일강수하고 밀가루하고 반죽만 만들어. 반죽만. 어떻게 하라고요? 반죽만 들고 가는 거지. 그지 그지 그게 이스트 넣고 사카린 넣고 설탕 넣고 소다 넣고 만난 조미료 넣고 해야지. 조미료 넣을 리가 없어. 여보 빨리 준비해. 여보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고 준비한 게 뭐예요? 꼽도 안 하고 찌도 안 하고 맛깔도 없는, 누룩 없는, 정말해서 맛깔도 나지 아니하는, 뭐라고 할까? 그저 밀가루에다가 반죽만 해가지고 메고 도망가기 바빴단 말이에요. 그만큼 탈출하는 시간에, 탈출할 때에 급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무교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광복절, 수복절, 광복절, 회복절.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회복된 거예요. 아멘. 영원히 회복되는데 뭘 세상에 그렇게 하고 빨리 탈출해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불평 날 때쯤, 원망 날 때쯤, 여기서 부하가 날 때쯤 되면요, 여러분이요, 무교병 떡을 먹으세요. 네.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거 내먹지 말고 아주 생사를 심어버려. 생사를.
그래 막 갈라지 아니하는 떡을 먹으면서 탈출한 거 이게 무교병, 무교절, 강복절, 수복절, 회복절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심고 과수가 거둬졌을 때에 맥추절, 가을에는 또 추수하여서 냉장고에 집어넣는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 냉장고, 추수 저장고, 추수 냉장고, 추수 저장고 해서 수장절.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책장, 서랍장, 신발장, 옷장, 냉장고, 김치 냉장고, 부녀자들 쓰는 화장품장, 무슨 장, 무슨 장, 무슨 장, 그게 전체가 다요. 하나님 주신 추수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집에 장자가 한 다섯 개는 넘죠? 신발장에 가봐요. 막 신발이 막 두드룩 해가지고, 막 봄 신발, 여름 신발, 가을 신발, 막 옷장에 가면 막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보가 나가자면 무슨 옷을 입고 나올지 몰라. 옷이 없다. 너무 많아가지고, 못 골라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옷이 없다. 입고 나갈 만한 옷이 없대. 내가 보니까 옷이 잃어버린대. 옷이 없대.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자, 여러분 집에 수장고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네. 원망 날 만한 때면, 불평 나올 만한 점 되면, 여러분과 제가 감사 훈련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감사훈련 시키셨는데, 그 출애굽 때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많이 민수기에서 많이 죽이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최루고판 감사절기를, 최루고판 감사, 첫사랑을 회복하셔요.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무교뱀이에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원망이 많이 나오면요, 계속 여러분요, 감사하셔요. 따라해요. 입술로 감사. 입술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물어보러 감사. 찬양으로 감사. 경배로 감사, 물질로 감사, 대인관계로 감사, 여호와께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다가 큰 복을 충만히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